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더는 못 버티겠다며 24시간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법적 조치를 감수하면서까지 항의에 나선 겁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를 훌쩍 넘겼지만 식당 안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이 자리는 큰 결심을 하신 우리 사장님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과거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영업 강행에 나선 겁니다. 월세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가게입니다. 가게에서 순이익을 얻으려면 최소 1억 1천만 원을 팔아야지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규제가 10억이면. 비슷한 처지의 자영업자 30여 명도 음식점 앞에서 촛불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경제적 파산으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이 음식점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업주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관할 구청 직원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영업을 계속 강행한다면은 저희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식당의 24시간 영업 시위는 사흘간 진행될 예정인데 일부 다른 자영업자들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자체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